자, 그런데 이렇게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예, 거의 11명 가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상심, 송씨까지도 알까? 수건 이씨? 예, 상심, 송씨까지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이런 분들 잘 모으는데, 어쨌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담양군 36, 9년에 나시죠. 이때부터 이제 기력이 세지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하는 거지, 이제. 예.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셨는데, 어쨌거나, 세종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이 신빈 김씨. 예. 조선의 신데렐라. 신데렐라, 조선의 신데렐라. 봐봐요. 제가 왜 연도를 다 넣었냐면, 1427년, 이제 임신하려면 26년부터, 이때부터 39년까지. 그냥 요거만 계산해봐. 27년부터 39년까지. 12년. 그죠? 12년 동안에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담양군까지. 6명. 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무려 12년 동안에 6명의 왕자를 출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 적자든 뭐든, 이 아들들은 아마 여기서 그냥 다 모였나 봐. 골고루 좀 배분해 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기죠? 이제 이분이, 신빈 김씨가 원래는 여종이었어, 여종. 여종. 에, 내자시에서 근무하던 여종. 그러니까 이제 그 궁궐, 대궐에 쓰는 물품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거기 여종으로 있었는데, 세종 엄마 알죠? 세종 엄마, 문경왕후가 궁중전으로 발탁을 시킨 거야. 에, 열로와! 13살 때. 13살 때 중궁전으로 데리고 간 거야. 중궁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문안 인사드리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맨날 봤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으면은 했겠어요. 기죠? 에, 이분의 기록이 그 세종실록, 1439년. 1월 27일 기사를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빈으로 이제 일품이니까, 빈이 일품이잖아, 일품. 에, 정 일품이니까 요거를 승차를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이 재상들한테 물어보는 그게 나와요. 그 대화. 거기에 김씨의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아름다웠대. 예. 오죽하면 중전 심씨가 예, 막내 연흥을 기르게 했대요. 기르게 했대. 신빈 김씨한테 막내 연흥을. 예. 따라서 성품이 근신하지 않으면 어찌 왕후가 기르게 했겠느냐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빈 김씨도 성품이 거의 수연하고 심씨하고 거의 비슷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아니다 말 나온 김에 하자. 이 혜빈 양씨는 아시잖아요. 단종을 키웠어. 공식적으로는 단종 유모예요. 유모. 예. 이분도 숨은 궁녀인데, 문종이 병약했잖아. 맨날 그냥, 예, 누워서. 그래서, 그때 세자전, 예. 거기 궁녀였어. 예.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분은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나서 비구니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후궁들은 무조건 왕이 죽으면 비구니가 머리 깎고 비구니가 돼서 절로 갔어야 돼요. 이 그 밑에 왕이 또 선왕 후궁들도 이쁘다고 또 건드릴까봐 일부러 머리 깎여서 내보냈대. 그 내가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단종이 12살에 왕위에 오르잖아. 단종이 네? 유모잖아, 유모. 그러니까 와서 단종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 보살핀 거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조금 정치에도 조금 개입을 했을 것 같죠? 예. 하여튼 이렇쿵 저렇쿵 해가지고서 이 세조가 이 금성대군, 예, 금성대군하고 결탁했다. 그래가지고 청풍으로 유배를 보내요. 예. 그래서 1455년도에 청풍 유배지에서, 아니 사약을 주면 됐는데, 에? 아니 왜 교수형을 시켜? 에, 교수형을 시켜요. 교수형을 그냥 사약 내려서 그냥 먹으면 되지. 그래서 단종의 유모가 되시는 분이 이제 예빈 양씨.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원왕후 심씨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애꼈는데 이제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참 그렇게, 이분 아버지가 영의정 시몬이잖아요. 시몬. 시몬. 그런데 아, 세조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태종이죠, 태종. 세종 아버지. 그 해에 이분을 죽여. 예. 1418년도. 18년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 누명을 씌워가지고, 중국 갔다 이렇게 오면서 수원에서 말 그대로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냥 연못제인데, 알려진 건 연못제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세종이 왕을 하면서 이 외척들의 세력이 득세할까봐. 그렇잖아도 뼈대 입고 권세 부리는 집안인데. 그래서 하여튼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현왕후는 역적의 딸이야. 역적의 딸이에요. 중신들이, 신하들이 그냥 역전의 딸을 어떻게 우리가 중전으로 모시느냐고 그냥 패서인시키라고 그 난리를 쳐도 세종은 꼼짝도 안 하셨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전 자리를 지키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살 났으니까, 엄마도 관비로 떨어져가지고서 노비 생활을 했다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세종대왕이 더 안쓰러워했는지도 몰라요. 그 이분은 그렇죠. 그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지잖아. 부부 생각만 하면. 그 아픔을 삭히고 국무의 채통을 지켜야 했죠. 그래서 이분이 1446년도에 돌아가세요. 역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그 한글 창제한 해잖아. 한글 창제.
이 해에 돌아가셔요, 이분이. 그래서 이 세종은 대궐 옆에다가, 대궐 옆에다가 절을, 예? 불당을 세워드려요. 불당, 불당. 참, 유교국가에서, 예, 부처님을 모시는, 예. 그래, 또, 난리를 쳤지. 그래도, 신하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세종은, 세종대왕은 굳굳하게, 예. 그래서, 이 세종은, 그때 그, 수양대군한테, 예, 석보상절을 편찬하게 시켰어요. 그 이 석보상절이라고 그 부처님 일대기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한문이잖아. 중국에서 갖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세종대왕은 한글로 번역을 하셔, 번역을. 그게 왜? 왜? 예. 불교 신정! 소현왕후 우심씨가 불교 신전이니까, 예, 왕후를 추모한다는 뜻으로, 예, 한글로 편찬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세종대왕이 석보상절, 이거를 보고, 585개의 노래를 지었는데, 가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월인 청강지곡이에요. 월인 청강지곡. 옛날에, 국어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시험에 막 좀 나왔지. 월인 청강지곡. 아, 만든 게 월인 청강지곡인데, 여기에는 세종이 중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비밀 코드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네. 눈에 보이는 듯 생각하소서. 귀에 들리는 듯 생각하소서. 예, 앞에다. 부인. 부인은. 부인은. 예, 그 코드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 마음을, 그 애타는 마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듯, 예, 부인, 부인, 눈에 보이는 듯 생각하소서, 귀에 들리는 듯 생각하소서, 예, 이렇게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조선의 신데렐라, 예, 신빈김 씨, 예. 12년 동안 6명의 왕자를 그냥, 예, 출산하신. 그리고 쭉, 예, 사기 최 씨 부인까지, 예, 이렇게, 예, 세종대왕과 부인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